칼맨 트루타니치 LA시 검찰장은 오늘 아침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은 사회의 암적인 행각이라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검찰에서는 매년 평균 만여 명의 가정폭력 협의로 기소하고 있으며 LA 경찰국에 접수되는 케이스 가운데 7건수 중 하나인 2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시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약 25%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검찰은 가정폭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말썽을 부리면서 단속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office is committed. We are all in. And we will do, even in tight budget times that we have right now, we will do what we need to do to make Los Angeles safe from those who want to pray. We have a place for them. Even though our jails are crowded, I'm sure that we can make a little more room. 한인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이 타인종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구타를 비롯해 협박을 통해 정신적으로 주는 타격, 강압적인 성관계, 아동학대, 그리고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한인들은 가정폭력의 정의를 내릴 때 어느 선까지가 가정폭력인지 혼동이 올 경우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자라는 의문이 생길 때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상담소에 전화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들은 1년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4시간 그 핫라인에 있어서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그 어떤 도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 쉼터가 있어서 여기 저희랑 계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편 가정폭력에 관해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 관해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